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여주 강천면 가야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리. 네, 좀 멀리 나왔고요. 저희 이제 아는 고객분께서 좀 토지 매매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의뢰하셔가지고 현장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토지 매물은 촬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보여드릴 것도 별로 없고, 영상 좀 그렇죠. 예, 난 토지 매물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택 위주로 좀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하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 현장 나와 있고요. 정면에 보이시는 토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일단 주변 이렇게 한번 드론 촬영으로 쭉 보시면요, 주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본 토지가 있는 부분, 이쪽은 이제 좌측 부분이죠. 좌측 부분은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예전 그대로의 원주민 마을, 이렇게 약간 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진 않고 구분이 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지금 포장이,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나가시면 바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 거기부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외지인들의 전원주택,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원주민분들, 예, 옛날 그 구옥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 위쪽 상단에 다 주택이 건축이 돼 있고, 지금 이쪽 요 필지하고 요 아래 두 필지 요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뭐 이제 외관상 이렇게 보시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봇대도 이렇게 전기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도로 밑으로 해서, 예, 오수관로도 다 들어와 있어요. 오수관로 본 땅까지, 토지까지 다 들어와 있고, 얼마 전에 상수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상수도까지 인입이 다 돼 있어요. 예, 전기, 오수관로, 오폐수, 그 다음에 상수도까지 인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 허가 받으시고 주택 건축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이 일단 다 들어와 있다는 거에 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지금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막은 안 됩니다. 예. 근생으로 허가 받으시든 주택으로 허가 받으시든 허가 받으셔야 되고, 제 얼굴이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예, 얼굴은 이제 없애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훨씬, 예, 보기 편하실 겁니다. 자, 좌측에 있는 필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좌측에 있는 필지고, 이 우측에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필지는 지금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집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진입로도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측량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라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돌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저기까지 이쪽 부분이 좌측 땅입니다. 예, 이렇게 이쪽 부분 땅, 그 다음에 우측이 내 땅이에요. 네, 내 땅 진입을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다 뭐 이렇게 딱 맞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 도로, 여기 요거, 요걸로 해가지고 요렇게, 자, 요쪽 옆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 부분, 이렇게 우측이 도로로 포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에 있는 토지는 결국 자루형 토지죠. 예, 좀 안쪽에 자루형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땅은 바로 메인 진입로에서 진입이 바로 직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경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공 촬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두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 나눠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마당은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바닥 면적도 좀 넓게 지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앞에 또 가리는 게 없습니다. 평생 조망권이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지금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금은 소음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소음이 뭐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소음은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약간의 차량 이동하는 그 소음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봐, 요 앞에 이제 단차가 좀 있어요. 요 앞에 이제 석축을 다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자, 석축을 다 해놓으셨는데 일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약간의 경사면 있죠. 예, 저쪽도 좀 공사를 다 깔끔하게 해놓으셨는데요. 약간의 경사면 좀 손실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있고, 요 면적은 나중에 건축하시면 아마 데크를 요렇게 좀 까셔야 될 거예요. 데크를 깔아서 내 땅을 다 찾아먹는, 차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까마귀 때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까마귀 때가. 예.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일단 장점은 뭐 저렴한 금액에, 네, 저렴한 금액이죠. 1억. 1억입니다. 1억. 1억 금액에, 토목공사, 그 다음에 허가,
지금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고요. 기반 시설 다 들어와 있고 추가적으로 뭐 지하수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예, 정화조 안 해도 되고요. 요거 정화조랑 지하수만 해도 거의 뭐 한 1,200-1,300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세이브 된다라는 거. 예. 굉장히 좋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축허가 받으시고 집만 지으시면 돼요. 예,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평생 조망권입니다. 요 조망권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가립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좋습니다. 좋고 면소재지도 가깝고요. 대중교통도 이용이 가능한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항공 촬영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고 아마 옆에 토지가 옆에 토지가 지금 건축을 하시면 예, 건축을 하시면 좀 옆에 이웃하고 좀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막은 안 됩니다. 농막 안 되고 근생이나 예,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으시고 건축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오랜만에 이제 토지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드렸고 순수 알땅 182평, 일단 도로 지분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한 202평 정도 되는 예, 그런 토지고 뭐 건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날이 정말 많이 풀렸네요. 굉장히 덥고요. 요즘에 낮에는 뭐 에어컨을 켜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더워졌는데 온도차가 심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무조건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